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둘러싼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까지 거론, 실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당뇨회의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퍼졌다며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다면서 중국은 바이러스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보복 결정에 가까이 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난 보복에 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많은 구매를 시작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그 합의에 대해 3개월 전과 다르게 느낀다며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었다. 중국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거듭 말했다. 양국은 지난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갈등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가 변수로 거론된다. 중국은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어치의 미상품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행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하면서 이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나는 기관들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응해 이미 중단한 수백 개의 규제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이러한 중단을 영구적으로 만들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일주일 넘게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 약을 좀 더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관련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검사 수치와 가깝지 않다면서 독일은 미국보다 거의 1천만 건이 적은 2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1,400만 건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그에 비하면 그들은 매우 작은 수치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국과의 무역 협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만들었다며 이전 협정은 결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좋은 협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임 행정부가 한국과 잘못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자신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해왔다.